안녕하세요. 화분을 가꾸는 남자, 화가남 이사진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식물은요, 요 아이비라는 식물이에요. 아이비는 제가 손에 꼽는 아주 좋아하는 식물 중에 하나인데, 미 항공우주국이라고 하죠. 바로 나사에서 선정한 실내 공기정화 식물 6위에 랭크되어 있는 식물입니다. 특히 이 친구들은 포르말데히드 제거 능력이 탁월해서 세집중후군 완화에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저는 집들이 선물로 이 식물들을 많이 선물하는 편이에요. 아이비는 한 포트당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이렇게 가격이 매우 싸서 뭔가 접근하기 좀 쉬운 식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내 어디서든 적응력이 엄청 뛰어나서 대체로 잘 자라는 편이에요. 겨울에는 직사광선을 받아도 좋은데 한여름에는 조금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간접광이 비추는 밝은 거실에서 키우는 게 가장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꼭 빛이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이게 그늘에서도 정말 잘 살더라고요. 제가 아이비는 한 5년 정도 쭉 키워봤는데, 분갈이는 굳이 안 해주셔도 정말 끈질기게 잘 커요. 분갈이 굳이 필요 없습니다. 혹시 분갈이를 하게 된다면 겨울에서 봄이 되기 직전, 지금 같은 시기가 가장 좋고요. 그렇다고 해서 굳이 다른 계절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흙은 물 빠짐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세척마사 한 20에서 30%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배양토를 채우시면 됩니다. 이 아이비를 보시면 지금 이 표면이 굉장히 좀 맨들맨들하죠? 이런 부분들을 왁스층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왁스층을 통해서 미세먼지가 달라붙고요. 그리고 여기 잎 뒷면에는 기공이라고 해서 작은 구멍이 있는데, 물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현미경으로 봐야 보여요. 광합성 작용을 할때이 뒷면, 이 기공을 통해서 직접 미세먼지가 흡수돼서 제거가 됩니다. 이렇게 이 표면에 미세먼지가 이제 달라붙으니까 저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잎에 분무를 좀 해주는 편이에요. 이러면 좀 겉에 묻은 미세먼지가 제거된 느낌이라 뭔가 또 미세먼지를 더 그만큼 달라붙게끔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전 아이비를 키울 때 물꽂이로 번식시켜요. 보시면 이렇게 길어진 부분 있죠? 이런 부분들을 가위로 자릅니다. 잘린 부분을 잎을 떼어줘요. 물에 들어갈 부분인 거죠. 여기 떼어주고, 자를 때는 여기를 사선으로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사선으로 잘라주셔야 물꽂이 했을 때 물을 그만큼 많이 흡수를 하겠죠? 굉장히 심플합니다. 여기 이렇게 제가 물꽂이 해놓은 이 아이비들이 있어요. 한 일주일 정도 전에 물꽂이를 해놨는데요. 밑에 보시면 뿌리가 좀 있죠? 귀엽게 났어요. 이게 점점 무성해질 겁니다. 이 뿌리들이. 여기다가 사선으로 자른 이 아이비, 이 친구를 이렇게 꽂으시면 돼요. 이렇게 심플하게 물꽂이를 해놓으면 돼요. 그리고 물꽂이를 제가 한지한 3주 정도 되는 아이비 친구를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뿌리가 좀더 많이 발달됐죠? 이게 많이, 많이 무성해지면 그때 이제 화분에 옮겨서 심어주면 됩니다. 아이비가 키울 때좀 주의할 점이 좀 있어요. 이 아이비는 예쁜데 이 식물 자체에 좀 인체에 유해한 독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저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만져도 되지만 저는 만지면 반드시 비누를 깨끗하게 씻는 편이에요. 이 독성이 좀 있어서 뭐 피부 트러블이나 또는 이제 이렇게 만지고 나서 눈에 가져갔을 때좀뭐 시력이 저하된다든지 뭐 시력을 잃는다고도 하더라고요. 특히 어린아이가 있으면 반드시 사전 교육을 좀 해주세요. 이 아이비 키울 때 이거 절대로 만지지 말라고 하고
만약에 만지게 되면 꼭 비누로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고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런데 이제 교육이 되지 않는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이 아이비를 손이 닿지 않게 조치를 좀 취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키우는 게 좋을 거예요. 이 아이비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싸고 그리고 적응력도 뛰어나서 키우기 정말 쉬워요. 그리고 포르말데히드 제거도 해주고 미세먼지까지 제거해주고 이렇게 실내 공기 정화 능력이 탁월하니까 들여다 키워보세요. 이 아이비는 주인이 조금 무심해도 키우기가 정말 쉬워요. 물 주기가 귀찮으면 그냥 이렇게 물꽂이 하세요, 물꽂이. 그냥 이렇게 물이 좀 줄어들면 물만 채워주면 돼요. 그렇게 물꽂이 해서 키워도 되니까 한번 아이비 들여다 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